안녕하세요, 파저입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마트를 가서 새콤달콤 포켓몬볼을 발견했어요. 가라! 포켓몬! 그래가지고 딱 열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귀여운 메타몽이 들어있었어요. 핵귀엽죠? 제 최애 포켓몬인데 도쿄에 가서도 이 메타몽 인형을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비싸가지고 안 사고 그냥 왔거든요. 근데 피규어가 너무 너무 귀여워요. 인형 안 사길 잘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메타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 안에 새콤달콤이 3개, 딸랑 3개 들어있어요. 3개. 새콤달콤 3개에 이 포켓몬볼에 이 피규어 해가지고 2,980원에 샀습니다. 한번 먹고 시작할까요? 맛있네요. 새콤달콤 맛입니다. 여러분도 이거 하나 사셔가지고 여기 나온 피규어 그려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몽은 그리기 엄청 쉬워가지고 한 5분이면 다 그릴 것 같아요. 한 1분? 3분? 엄청 초간단한 메타몽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그리러 가볼까요? 이 귀여운 메타몽을 보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은 요 가슈 물감 프리마리 레드 하고 퍼머넌트 화이트 요두 개를 사용해서 핑크색 물감을 조색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눈이랑 입은 요 피그먼트 라이너 요걸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는 어제 다이소 가가지고 사왔는데 도자기 팔레트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플라스틱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염료가 들어간 그 물감을 써주게 되면 색깔이 변색이 돼가지고 이염이 돼서 뭐 다른 색깔 올리면은 약간 혼색되어 보여가지고 그 본래 색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일 저렴한 그냥 도자기 접시 하나 사왔습니다. 2,000원짜리. 제가 원래 쓰던 플라스틱 팔레트였는데 벌써 이렇게 좀 여러 번 쓰긴 했는데 이런 파란색 같은 물감이나 좀 빨간색 계열들은 오래 짜놓고 놔두면 이렇게 이염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냥 집에 있는 접시 아무거나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 쓰는 접시로 물감을 짜가지고 조색을 한번 해볼게요. 오, 벌써 핑크색 나왔네요. 요 색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물감은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아가지고 이게 나중에 모자라가지고 다시 조색을 하면 그 색깔이랑 똑같이 맞추는 게좀 힘들어서 처음에 물감 만들 때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묻힌 상태에서 이거는 딱히 스케치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로 한번 모양만 보고 그려보겠습니다. 외곽선부터 먼저 칠하고 안에를 칠해주면 메타몽 완성. 초간단. 한 30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이거? 그리면은. 꾸덕해졌을 때 물을 좀 묻혀가지고 살짝만 묻혀주시면 돼요. 이게 물을 많이 묻혀서 쓰게 되면 종이가 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좀 두꺼운 종이라서 괜찮은데 얇은 A4G 같은 데다 그리게 되시면은 종이가 잘 울어서 두꺼운 종이, 무조건 두꺼운 종이. 과슈 같은 경우는 종이를 막 가리는 타입이 아니어서 수채화와 달리. 그리고 마르고 나면 다시 평평해지더라고요. 좀 울더라도. 지금도 살짝 울긴 했는데. 어때요? 좀 비슷한가요?
그리고 수채화 그릴 때 종이가 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좀 많이 울었다 싶으면은 말릴 때 위에다가 좀 무거운 물건 같은 거를 깔아 놓고 말리시면은 다시 평평해지더라고요. 최대한 안 울게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울게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수습하시면 됩니다. 호호라, 귀여운데요? 밑을 조금 더 평평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외곽선 같은 경우는 다 그려가지고 다 마른 다음에 요 검은색 펜으로다가 눈이랑 입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요 이렇게 빛을 받으면은 요렇게 하이라이트 흰색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도 칠해주면 더 귀여울 것 같아요. 약간 좀더 젤리 같은 느낌? 이날것 같아서 화이트 물감만 짜가지고 흰색으로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 위에만 칠해도 귀여울 것 같아요. 완전 푸딩 같지 않아요? 젤리 푸딩. 요 밑에 부분 말고 위 부분은 다 마른 것 같으니까 이제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눈은 한 이쪽쯤에 왼쪽 눈은 이쪽쯤에 있네요.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형태에서 이렇게 이런 귀여움이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 완성을 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헐, 귀여워. 메타몽 완성. 줄기탱. 너무 귀엽네요. 어때요? 메탕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엄청 간단하고 귀여워서 그릴 때 힐링돼요.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 같이 그림 그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안녕.